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이번 추석에는 그 불신 결혼을 하셨고 또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번 추석에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 도와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지조를 내려놓고 우상에게 협조하고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그 제사에 절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편을 가르는 것 같은 이것들이 복음의 문을 닫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자꾸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로 나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쟤들은 무례한 사람이다. 저들은 우리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며느리 잘못 드리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흐리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릴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집안 일들을 도와드리고 마음을 담아주면은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시댁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며느리가 저 자기 신앙의 방식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돈도 예수 안 믿는 큰 며느리보다 더 많이 드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100번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어른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실 때 더 저보고 자라라고 특세 때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혼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더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미 그런 마음의 상함이 있고 시댁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잘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말이 쉬우니까 이렇게 쉽게 내뱉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막 울분이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정으로 결혼했을 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가정에 파송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영상을 보셨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종족들에게 가서 처음부터 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다 허용해 주면서 다 용납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그 식인 종족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뱀같이 지혜로 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제사 문제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속성은 또 두 가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두 사랑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감정이 폭발하다 또 날카롭게 화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성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좀 뭐 짜증내는 거 신경질 좀 내는 걸 너 성경에 성내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거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어떤 분이 그 휴대폰 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 벤츠 승용차로 그 휴대폰 서비스 회사 본사를 그 돌진을 해가지고 문이 막 다 부셔지고 벤츠가 다 부셔진 그 사진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누적이 됐더라고요. 무려 50만 원이나 주고 이분이 이제 외국을 자주 들락거리는데 50만 원을 주고 이 해외 로밍이 잘 되는 해외에서 이 전화가 잘 터지는 전화기라고 구입을 했는데 막상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긴하게 필요할 때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도 뭐 퉁명스럽게 받았나 보죠. 뭐 잘 고쳐주지도 않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못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 있는데 그날도 이제는 안 되겠대 가지고 본사를 찾아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차 빼라고 그러니까 누적된 이게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빼라 그러니까 차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막 돌진해가지고 그 본사를 향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이렇게 성내게 되면은 그 폭발한 것으로 인한 파괴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다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벤츠 고치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자 그거 다 부셔진 거 본사 그거 다 자기가 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속이 됐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그 폭발한 파괴력이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 같은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집에 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또 언젠가는 어떤 그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남편 자고 있는데 식용유를 끓여가지고 얼굴에 확 들이부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흉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신앙의 물꼬가 건강하게만 바르게만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 폭발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안에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느냐, 여전히 감정 통제가 안 되느냐, 그냥 열받으면 무슨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받아버리고 뭐 어른이고 애도 없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교회가 썩어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내면 질서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감정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그 한의사 자꾸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진맥을 한참을 하더니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강단에서 제가 뵐 때는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인 줄 알았더만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막 바울을 다윗이라 그러고 뭐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전문가로서 볼 때 저분은 저 다혈질이다 그랬는데 아 진맥을 딱 해보더니 너무 침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천천히 흐른다는 소리인지 뭐 피가 식었다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볼 때는 목사님 분명히 다혈질인데 진맥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께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웃으면서 잘 보셨다고 저 원래 다혈질이에요.
저도요, 열받으면 벤츠 몰고 돌진할 그런 타입이에요. 한 번은 이 내곡천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저를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유턴해서 그분을 추격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따라간지 아십니까? 그때 프라이드를 몰 때인데 그분은 그랜저를 모르고 제가 막 갑자기 막 따라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전속으로 도망가는데 프라이드로는 그랜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놓쳤는데 막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비명 지르고 아 여보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막 그러는데 막 격분하니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무섭게 추적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일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는요 막 싹싹 끼어들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해도 진짜 화가 안 나요. 아 진짜예요. 진짜 화가 안 나요. 라고 말할 수는 100%는 없는데 거의 화가 안 나요.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끼어들면 이제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들어가게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진맥을 하니까 피가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이렇게 막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행사가 생각이 나고 막 이걸 하고 싶으면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안식년 갔다가 막 이렇게 강단에 서고 싶으면 와버리라 해요, 저는. 12월 말까지 버텼으면 제가 아마 송장이 돼서 왔을 거예요. 막 못 견뎌가지고 막 화병이 걸리고 그럴 거예요.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진맥을 해보는데 목사님 체질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대신 그분에게는 더 이상 진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해보고 오진이었습니다. 그럴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 신비한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이 폭발하고 파괴가 돼가지고 그 파편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 파편으로 상처를 주게 하고 자기가 가장 많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는 이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성숙해지고 나서는 그의 그 미숙한 다혈질 성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런 상상을 자꾸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저 같은 신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혈기 부리는 신,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을 거예요. 내일은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이 격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구약을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이요. 한두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03편 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 안에만 몇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내가 많이 받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바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뭔 실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 마치는 날 실험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을 이제 탁자에 가지런히 다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실험실에 들어왔다가 이 치맛자락으로 이 중요한 데를 갈 때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치맛자락으로 그 실험 도구를 건드려가지고 이것들이 와장창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잠깐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장시간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것들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쉐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잠깐만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고 그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한 5분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평상심을 되찾고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평상시랑 똑같이 대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쐬러 나간 5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성내기 쉬운 상황 속에 감정이 폭발하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성내기 폭발되기 일보 직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휴대폰 때문에 벤츠로 돌진한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아, 이 사람이 알렉산더 바쉐를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경비 아저씨가 차 빼세요. 그럴 때 5분만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몰라요. 경비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몰고 돌진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렇게 욱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격분이 생기고 마음에 도저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람 쐬러 5분간 나갔다 오세요.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감정 조절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맨날 성교! 뭐 순교! 비슷한 말이잖아요. 내 한 몸을 성교를 위해 불사르겠다.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열심, 그 항상 위험한 거예요. 뭐 찬양대도 그렇고 성교부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이웃사랑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요 주로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열정이 막 끌어넘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감정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성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감정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은 봉사하는 거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며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다음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 그냥 단순히 어떤 악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남이 내게 피해나 상처 준 거, 그 기록을 보관해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완전히 망각해준다, 싸그리 잊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바울이 바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항목을 붙여놓았겠냐는 거예요. 이 성내지 아니하면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격분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는데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폭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 하면 폭발은 안 해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져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리도 잘해요. 감정의 그 못된 감정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막 마음 깊숙이 저장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될라 그러면 그걸 꺼내고 묵상을 해.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은혜 이래서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심심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를 피해가는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약점일 거예요. 다혈질이라서 막 차 몰고 확 돌진해버리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아까워라 막 수리비 이렇게 하는 그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지만 자꾸 그 감정을 쌓아두는 사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망각이다. 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사랑은 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그 저 사랑의 정의를 막 복잡하게 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망각이다. 그리고는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그 다음 보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으면요. 끔찍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무슨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셨다면요.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이것이 이제 그 감염이 되면은 수면 중독은 마음속에 차곡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여기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증세가 나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수면 중독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였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지금 설교를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수면 중독에 걸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저는 저주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부분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그 열받아가지고 벤츠로 차를 돌진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분을 품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그 분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망각해라는 거예요. 그 분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부간에 그동안에 수면 중독보다 더 무섭게 차곡차곡 쌓여져온 내면 세계의 그 앙금, 내면 세계의 분노, 내면 세계의 저 남편이 나한테 준, 저 아내가 내게 해준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함이 오늘 다 부채가 청산되는.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 델릿 기석 그 단추를 탁 누르면 이만큼 쌓아놨던 휴지통이 1초 만에 다 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영적인 수원 중독, 이 영적인 증오감, 이 영적인 마음의 분노,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망각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지만요, 상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난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청소년들도 막 엄청 왔어요. 난 우리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어. 난 아빠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막 수백 건을 내가 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노모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내 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을 용서할 수 없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는 어머니를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 이 상처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래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상처 좀 주지 마시라고. 이게 내리 사랑이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내리 상처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책망하고 부모들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우리 애가 잠깐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그러더니 또 제 정신이 돌아오던데 곧 잠깐 더 헷갈릴 때 죽겠더라고요. 막 이게 뭐 상상을 못해요. 이게 뭐 완전히 딴 애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지만요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크다는 걸 제가 경험해보고 안 거예요. 내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그 쓸데없이 막 부모들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고 왜 상처 주느냐고 막 그렇게 설교한 걸 이걸 다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다니면 제가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애가 내가 세 살 때니까 이쁜 것밖에 없었잖아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재롱 떨어 그러면 뭐 엄마 앞에서 짝짝 꾸르고 이럴 때니까 나는 애는 어른한테 상처를 안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뭘 알지도 못하고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 또 뭘 모르고 하니까 또 막 용감해서 막 선포하니까 또 능력이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희한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큰데 근데 왜 맨날 자식은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울고불고 맨날 상담을 하는데 왜 부모는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자식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부족한 걸 견딜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기를 덜 사랑해주는 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에로스 사랑이거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텀만 나면 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이제 뭐, 지금 뭐 완전히 딴 애가 됐으니까 제가 이런 거 쉽게 간증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로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 뭐,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걸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피해가는데 막 아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차를 몰고 막 얘한테 돌진하고 싶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밤에 그렇게 마음이 격분하고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격분이 되는데 자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자고 불쌍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씹웃으면 막 그게 너무 이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싶고 저녁에 가면 또 막 격분이 되고 망각의 이게 망각의 사랑이다 망각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의 차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 안 되는 사랑이 하나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열 가지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부모는 망각해 주셨어요.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못된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욱하는 성격으로 성내지 아니함이라는 이 속성을 위반해가지고 다혈질이 이래서 막 전화기 집어던지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렇게 집안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다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두 번째 나누었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항목에 유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하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상당히 그 간사하기 때문에요.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고요. 주로 감정이 폭발하는 건 가정 안에서예요. 회사에서는 자신 용기도 없어서 못해요. 주로 내 감정이 폭파해가지고 이 무서운 그 파편을 튀기게 만드는 대상은 가만히 보면 자식들이에요. 또 부모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그 감정의 파편을 터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또 부부간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이 그 모든 망각했던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 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못할 짓 했던 거 다 기억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감정이 폭파적으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 원한과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음 상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감정의 파편을 터뜨려서 그 파편을 맞고 지금도 허덕거리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파편을 끄집어내면서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답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월요일날 막 내 감정이 막 격동이 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현실을 내려다보면 하나님 나의 죄성으로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억만 잔뜩 내 안에 남아있고 내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은 내 스스로 다 망각해버렸던 이 무서운 죄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복구된다면 나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품이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저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말씀해 주는 그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적이 많았잖아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과거의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과거에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해보세요.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눈을 감아보세요. 치료의 과정에 제가 조금 전에 눈을 감고 요구했던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한 사람을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어떤 사건을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내가 못할 짓 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감정이 폭발돼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파편을 집어던졌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은 눈을 감으시고요 그 기억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으로 그 기억들을 덮으세요. 환상으로 여러분 꿈을 꾸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의 손. 내가 가장 마음이 상할 때, 내가 가장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이 돼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다가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기억이 없으세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그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십자가로 뒤덮지 않으면 용서할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묵상하세요. 과거에 내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던 순간에 어떤 마음이 찢어지던 그 순간에 나를 용서해 주셨던가를 기억을 복구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그 좌절의 날들이 기억나십니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은혜로 공평.
영광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셨네. 나를 그러신 기꺼이 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사랑으로 나를 키우신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웠으면 우리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망각하시는 부모님 은혜.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에게 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섭섭해하고 날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간의 아내와 남편 하나님 망각하지 못하는 저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오는 악한 감정을 사랑은 썩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다 지워버리게 하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 망각의 기능이 날마다 작동되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임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부모를 허락해 주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대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수없이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뜻이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계속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지난주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싸매어주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이 상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한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어떤 분에게, 내가 가장 믿고 따랐던 그 어떤 분에게 어느 날 그분이 성내지 아니함의 이 항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 감정의 파편을 내가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분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 파편을 오늘 다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들, 용서가 안 되는 그 순간들, 아빠가 내게 감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먼저 그 마음의 상처를, 그 파편을 다 끄집어내 주시는 영적 수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두 번째 항목 아닙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이라는 것. 내 마음 깊은 데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무서운 분노의 감정, 악한 감정, 이것들이 다 오늘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하며 나가서 여러분이 몸부림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내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가 되지 않은 마음이 아픕니다. 내 파편이 제거되지 않아서 내게 또 이런 분노가 폭발하는 악순환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사모하시면서,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이 시간 다 떠올리세요. 다 끄집어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의지했던 그 누군가가 감정이 폭발해서 그 파편에 맞아 쓰러지던 그 순간들, 하는 이 시간 그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상함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 용서할 수 없었던 아내,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 용서할 수 없었던 딸, 용서할 수 없었던 아들, 이 모든 복합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늘 이런 복합적인 이상한 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간 이것들이, 이 악순환이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입술을 움직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쌓아둔 이 악한 생각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 이 악한 생각들을 청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무서운 영적 수원 중독, 하나님 내 안에 쌓여진 이 무서운 영적 수원 중독이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악한 생각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강물같이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내 안에 쌓여진 이 무서운 악한 생각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 사랑은 성내지 않냐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망각하면서 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회복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쌓인 악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하나님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했는데, 주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감정이 자주 폭발하는 형제자매가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그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들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이 뭔지를 실체를 보고 선포하며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다윗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외치는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거듭거듭 피어 간절히 열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우리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람 여러분 이 믿게 선포하세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일어나기를 주 믿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피어나라. 우리 의식은 될 수 없는 이게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에 주님이 사랑의 능력에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Yeah, yeah.